안녕하세요. 선반하고 밀링을 사용한 절삭 가공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모든 재료를 다 절삭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재료가 철인 경우보다 우리가 비철인 경우는 훨씬 가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재료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철에 크롬을 많이 함유한 스테인레스강 같은 경우는 부식은 잘안 되지만 사실 가공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면 우리가 칩이 툭툭툭 끊어지면서 가공이 잘 되죠. 고온에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열합금강 슈퍼알로이를 만들면 강도가 높다는 것은 잘 파괴가 안 된다는 거니까 가공이 어려워집니다. 열 처리를 해서 경도를 높이면 절삭은 경도가 높은 재료로 경도가 낮은 소재를 깎는 건데 경도가 높으면 공부의 마모가 심하겠죠. 이렇게 해서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는 우리의 재료의 머신어빌리티, 가공 특성에 따라서 크게 재료를 6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틸인데요. 우리의 플라스틱의 소성의 약자입니다. P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 멀티플이죠. 다른 원소를 많이 초과한 M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연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트레이닝 커브에서 끊어지는 게 절삭이잖아요. 근데 끊어지기 전까지 소성 변형이 있는 거죠.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 길이를 연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칩이 길게 늘어난 다음에 끊어져요. 주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소성 변형 없이 바로 끊어지잖아요. 취성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역시 칩 역시 바로바로 툭툭툭툭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강도를 아주 높인 내열 고경도 강 슈퍼알로이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도를 높인 하든드 매트리얼, 고경도 강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알루미늄이나 구리처럼 비철 소재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개 그룹에 대해서 첫 번째 스틸부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스틸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플라스틱, 소성 변형에서 시작됐습니다. 철을 당기면 탄성 변형 이후에 소성 변형이 있다가 그 다음에 끊어지고 그 끊어지는 게 절삭이 이 소성 변형 때문에 결국은 칩이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티키하다고 하죠. 찐득찐득. 그러면 칩이 길게 늘어나면 말리겠죠? 그래서 칩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칩 브레이커라는 거를 씁니다. 즉, 공구를 오목하게 홈을 파는 거죠. 그럼 칩이 말리면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량이 적을수록 연성이 높고 탄수화물량이 높을수록 연성은 떨어지고 강도가 높아지니까 절삭력은 커지겠죠. 크게 그리고 합금 다른 원소를 추가하는데요. 강도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니켈, 크롬, 망간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추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논알로이 그래서 순수 탄소강이고요. 그리고 중합금강, 고합금강이 되는데 자, 니켈크롬 망간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강해지니까, 경도도 강해지니까, 공구 마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고압금강으로 갈수록 공구 마모가 커지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고르게 마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공이 잘 되게 하려고 어떤 원소를 추가하냐면, 비교적 윤활 역할을 하는, 즉, 미끄러짐 역할을 하는 황, 인 그리고 납. 납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미끄럼 역할을 하죠. 납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 계열의 우리 가공이 잘 되는 강을 우리가 쾌속강이라고 합니다. 납 계열의 쾌속강은 인체에 유해하겠죠. 황인도 인체에 유해하죠. 황 계열의 황화쾌속강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망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망간, 황화망간이 우리가 연합제 역할을 하고 거기에 탄소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가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강을 선착하는 모습이고요. 칩이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의 니켈, 크롬, 특히 크롬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 녹슬지 않는 강이 되는데요. 이게 믹스드, 섞었다의 약자 M에서 M 그룹입니다.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페라이트하고 말츤다이트는 크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니켈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니켈이 비싸죠. 그래서 머신어빌리티는 아까 P 계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니켈을 많이 넣으면 오스테나이트가 되는데요. 오스테나이트는 우선 자석에 붙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부식에 강하고 용접도 잘 되는데 가공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계열에 비해서 가공성이 6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듀플레이스는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가 한 절반 정도 섞여 있는 녀석인데요. 우리가 가공성은 30%로 아주 가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테인리스는 가공할 때 우선은 강도가 높으니까 절삭력이 높고요. 그리고 얘가 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난 다음에 깨지니까 칩이 아까 말리지요. 그리고 표면하고 공구 표면하고 서로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공구 마모도 심하게 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를 우리가 304, SUS 304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페라이트인 409하고 말츤자이트인 401에 비해서는 절삭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Using that same Sumitomo 우선 rough느리게 insert, the 가공하고 DNMG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432 that we used on the 303 그리고 a minute 칩이 조금 ago, 길죠. starting recipe 강을 가공할 때 특히 오스테나이트 계열은 표면에 공구 표면에 빌트업 엣지 구성인선이 눌러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엣지가 이빨이 깨지는 노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진동하고 절삭력에 의해서 여기 이빨이 깨지는 것이죠. 다음은 탄소 함유량이 높은 주철입니다. 앞에 두 개는 플라스틱, 소성 변형이 많이 발생한 다음에 끊어지는 거였는데 주철은 어때요? 탄성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소성 변형 없이 바로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칩이 바로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주철은 주조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샌드 캐스팅이다. 그러면은 사용 주조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 온갖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사 역할을 해서 공구 표면을 마모시킵니다. 그래서 주철을 가공할 때 그런 불순물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철은 경도가 탄소광에 비해서 높지요. 그것도 공구 마모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철은 크게 우리가 탄소하고 실리콘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천천히 식으면 우리가 회주 처리됩니다. 검은색인데요. 공 K2라고 하고요. 급냉한 다음에 열 처리하면은 말러블 캐스트 아이론 해서 우리가 가단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K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천천히 식히게 되면은 탄소가 원형 형태인 우리가 구상흑연 주철이 만들어져서 비교적 연성이나 전성, 인성을 가지게 돼서 구상흑연 주철은 이제 P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요. 강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레이 캐스트 아이론이나 말러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칩이 잘 끊어지는 그러한 강이 되겠습니다. 모습인데요. 칩이 뚝뚝뚝 끊어지면서 가공이 참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난삭제 중에 하이 템퍼리처 알로이 또 슈퍼 알로이 S로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요. 이것은 고온에서 강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강도가 높다는 녀석은 절삭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 즉, 재료를 파괴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철 계열, 니켈 계열, 그리고 코발트 계열 이런 것들이 고온에서 1000도 정도 고온에서 쓰는 것이고요.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강도가 크니까 열은 많이 발생하는데 열이 전도돼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급암호가 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녀석들이 소성 경화, 즉 소성 변형을 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끊어질 텐데 이 소성 변형을 일으키면서 강도가 강해지는 현상까지 더 있거든요. 이러한 고온 내열 합금강이 왜 쓰이냐면 항공기 엔진처럼 천도에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 쓰이는데 특히 이제 고런 경우에 니켈 계열의 합금강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코넬이라는 것인데요. 엔진 부품에 쓰이는 거고 가공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계열은 S4, 티타늄 베이스인데요. 타이타늄은 역시 부식이 잘안 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에도 쓰이고 또, 단위 부피당 무게, 즉,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항공기 부품에도 쓰이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역시 같은 이유로, 가공이 어려운 재료가 되겠습니다. 인코넬 718의 가공 모습인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공하고 있고 가공된 표면도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히트 레지스턴스 슈퍼 알로이 S1, S2, S3 하고요. 티타늄 알로이 S4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 전도율이 낮아서 소재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강도가 강하면 절삭력이 크죠. 그러면은 요 인서트 공구 끝에 역시 치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이 깨지는 거죠.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슈퍼 알로이의 가공 특성입니다. 또 하나의 가공이 어려운 재료인데요. 그 고경도 강이라고 합니다. 하드니스가 높아서 가공이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공구의 경도가 소재의 경도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소재의 경도가 높으면 가공이 어렵겠죠. 어떤 소재가 경도가 높냐면 우리가 탄소합금강의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하면 경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탄화 또 질화 처리를 하면 경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암호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철 같은 경우에는 급냉하게 되면 우리가 칠드 주철 또 백주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도가 높아서 역시 가공이 어렵습니다. 경도가 HRC 45에서 60 정도 되면 고경도 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경도 강으로 가공하려면 그것보다 경도가 더 높은 인서트가 필요하겠죠. 결국 CBN이나 세라믹 계열의 인서트로 써야 될 텐데 그러한 경도가 높은 인서트는 잘 깨지기 때문에 절삭 깊이를 아주 작게 주고 가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재료를 선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CBN이나 세라믹 계열의 공구로 경도가 높은 재료를 선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드 터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좀더 값싼 방법은 연삭이 되겠습니다. 연삭 숫돌로 열 처리 이후에 경도가 높은 강을 연삭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연삭으로 만들 수 없는 형상, 하드 터닝으로 해야 되겠고요. 아예 세라믹은 또 경도가 더 높죠. 그래서 그런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화학적 안정성 때문에 세라믹을 쓰거든요. 그래서 세라믹을 정밀하게 가공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또 우리가 하드 터닝이나 아니면 고경도 소재의
밀링, 그러한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non-ferrous material입니다. 자, 금속 계열이 아니면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이나 구리 합금이 될 텐데 가공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깊은 깊이로 빠르게 가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철금속이 비교적 연성이 높기 때문에 칩이 아주 긴 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칩브레이커가 필요하고요. 절삭기를 뿌리면서 아주 깊은 깊이로 고속으로 스핀들을 활성화해서 빠르게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게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또 구리 합금인 황동 같은 경우도 아주 가공을 하면 표면이 말끔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 가공에 주로 대상이 되는 녀석들이 비철금속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느냐?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결합 체인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깎았을 때이 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삭력은 작지만 이 녀석이 아주 연성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플라스틱은 절삭 가공이 권장되지 않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작물 재료에 따라서 여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비철금속인 N, 알루미늄 합금이나 구리 합금은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가공해낼 수 있는 쾌삭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이 잘 되는 것은 탄소함유량이 높은 주철, 캐스트아이언이 칩이 바로바로 끊기면서 가공이 잘 되는 재료였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탄소강과 탄소 그 합금강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가공되는 소재입니다. 크롬이 많이 함유된 스테인레스 스틸은 특히 니켈까지 많이 함유된 오스테나이트 계열은 가공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티타늄 알로이나 하이 템퍼리처 슈퍼 알로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공성이 아주 어려운데 왜냐면 절삭력도 높고 그리고 열 전도도도 안 되기 때문에 공구 마모가 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소합금강을 아예 열 처리하게 되면 경도가 높은 고경도 강이 되는데 그러면 역시 공구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운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섯 가지 소재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